네, 그동안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 무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우선순위에 밀렸지만 독소전에서 러시아를 구한 전차 T-34죠. 1920년대 끝 무렵 미국의 발명가 존 월터 크리스티는요 무려 4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탱크를 완성한 거였죠. 여기에 눈독을 들인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 드디어 스페인 내전 등의 실전 경험을 살린 신형 전차 T-34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탄경사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전차였습니다. 1942년 한 해 동안 소련이 만든 T-34의 수는 약 12,500대였습니다. 독일이 전쟁 전부터 그때까지 만든 모든 전차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문자 그대로 파도처럼 몰려오는 소련군의 T-34 군단을 힘겹게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독일군에게 더욱 비관적인 소식이 어떤 건가요? 사실 소련군 입장에서도 T-34를 그냥 쓰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수량이 많아도 점점 강력해져가는 독일군의 맹수군단을 상대하다 보니 T-34의 희생도 막대한 것이었죠. 소련의 기술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T-34의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T-34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천하무적이었던 것도 1941년 한 해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943년에 이르면 독일군의 대전차포는요 T-34를 1km 밖에서도 격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티거 같으면 2km 밖에서도 T-34를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34의 76.2mm 포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티거 전차의 정면을 뚫을 가망이 거의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T-34의 포탑은 2인용이었기 때문에 포를 쏠 때에는 전차 지휘관이 포탄까지 장전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속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전황을 살피거나 지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또한 발사 속도 자체도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전차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또 하나 전차 안쪽에서 바깥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사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T-34를 위험에 빠뜨리곤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바로 1943년 7월에 벌어진 크루스크 공방전이었습니다. 명실공히 인류 최대의 전차전이었던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특히 소련군의 손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크루스크 공방전 속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로호로프카 마을의 전차전에서 소련군이 7월 12일 단 하루 동안 입은 손실은요 동원 전차의 무려 4분의 1, 200대였습니다. 아무리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계속되어서는 누가 봐도 곤란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44년에 선보인 T-34-85였습니다. 이 T-34-85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도 나오듯 주포가 원래 76.2mm 대신 85mm포로 바뀐 거였죠. 이 85mm포는 원래 대공포로 쓰던 것이지만 대공포는 전차포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높은 하늘에서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포탄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날려보내야 하고 명중률도 높아야 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독일군의 88mm 대공포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탱크 사냥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85mm포의 탑재로 공격력도 크게 높아졌지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km 밖에서 약 100m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바뀐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밖에 탈 수 없던 포탑도 3인용으로 바뀌면서 포탑만 넣는 장전수가 따로 생겼고요. 덕분에 작전 운용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차장 이제는 지휘에만 100% 전념할 수 있었죠. 또 포탑 위에는 전차장이 그 자리에서 360도 사방을 살펴볼 수 있는 큐폴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갑 두께도 가장 두꺼운 포탑 앞부분은 90mm까지 늘어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게가 원래보다 4톤 가까이 늘어남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500마력의 V2 디젤 엔진은요 여전히 최고 시속 55km라는 당시 최고 수준의 속도를 T-34-85한테 선사했습니다. 비록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독일군의 판터나 티거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기동력은 이처럼 한수 위인 T-34-85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온 전차들 중 성능의 각 요소가 가장 균형 잡힌 것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 T-34-85의 등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처럼 화력과 방어력이 원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T-34-85였지만 이게 나온 1944년쯤에는 독일군에게도 소련군에게도 더 이상
경이적인 전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독일군은 이미 티거1이나 판터 같은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로 적어도 10년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굳힌 왕호랑이 퀸이스티거, 즉 티거2까지 완성됐기 때문이죠. 소련군도 이미 122mm 주포와 두톤 장갑을 제량하는 스탈린 중전차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T-34-85가 딱히 대단해 보일 것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34-85가 독일군에게 실제로 입힌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독일군 전차들 중 가장 수가 많았던 4호전차는 이제 성능에서 T-34-85에 완전히 압도당했고요. 고성능을 자랑하던 다른 전차들은 하나같이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6월 소련군이 독일군에 대한 대반격 바그라티온 작전에 나섰을 때 T-34-85만 해도 총 6,000대가 완성되어 그중 대부분이 공격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을 막는데 동원할 수 있던 판타는요 불과 300여 대였고요. 티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회심의 카드로 내세웠던 티거2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500대도 채 안 되는 적은 수만이 생산되었지만 T-34-85는 1944년 한 해만 해도 11,000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제공권까지 소련군에게 빼앗긴 독일군에게 이런 소련군의 압도적 물량 공세는 그것만으로도 힘겨웠지만 몰려오는 탱크가 T-34-76도 아닌 T-34-85쯤 되면 사태는 거의 절망적이었죠. 결국 독일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다음해 4월에는 수도 베를린마저 T-34-85를 앞세운 붉은 군대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전쟁 중에 독일군도 T-34를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이 T-34를 처음 본 독일군은 일선 병사들로부터 장군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우려의 탄식을 내뱉었는데요. 유명한 하인츠 구데리아는 뭐라고 했냐? 매우 걱정스럽다. 또한 폰 클라이스트는 세계 최고의 전차다라고까지 평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T-34를 만난 독일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떻게든 이것을 격파하려는 것이었지만 운이 좋아서 멀쩡한 T-34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거의 예외 없이 원래 주인을 향해 사용했습니다. 즉 독일군용으로 실전에 투입한 것이었죠. 사실 4호 전차의 장포신 75mm 탑재형이 나오기까지 독일군에게는 T-34와 동등하게 교전할 만한 차량이 없었는데다가 독일군은 독소전 초기부터 전차 부족 현상을 겪었던 만큼 노획한 T-34를 단지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폐기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941년 중반 이후부터 소수의 T-34가 독일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지만 노획한 T-34를 독일군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요. 1941년 하반기부터 독일군이 아예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T-34의 수리를 위한 공장을 만들고 노획한 차량을 이곳에서 고쳐 다시 투입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1943년에는요. 여기에서 더해 마리엔펠트, 여기가 베를린 남부지역이에요. 여기에다가 다임러벤츠 수리공장이 T-34 수리에 동원됐고요. 괴를리츠, 여기는 어디냐면 독일 동쪽 끝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일부가 이제 폴란드 영토인데 여기에도 수리공장이 운용됐습니다. 또 1943년에 하르코프를 점령한 독일 무장 SS는 이곳의 트랙터 공장에서 50대 노획한 T-34를 재생해서 실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군은 T-34를 어떻게 인식했나요? 대체로 노획된 차량들은요, 실전에 투입되더라도 부품이나 탄약이 떨어지면 그대로 폐기해버리는 일회용 취급을 받았지만 독일군은 T-34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계속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T-34가 독일군에서 나름대로 수리까지 이루어지면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물론 T-34가 쓸모있는 전차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T-34가 노획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상태에서 노획된 차량은 얼마 없었지만요. 약간 부서진 상태에서의 차량은 수도 없이 노획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부품을 뜯어내면 멀쩡한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양은 큰 문제 없이 조달이 가능했죠. 물론 아무리 애써 운용한다 한들 결국 노획 차량인 만큼 한 번에 독일군에서 운용되는 T-34의 숫자는요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1943년 5월에 독일군 보고서에 의하면 일선 부대들, 그러니까 독일 국방군이나 무장에서 통틀어서 일선 부대들에서 운용되는 T-34의 숫자는 약 50대 정도 됐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실제 운용된 것보다 꽤 적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독일군이 노획해 사용한 소련제 전차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에도 300대를 넘긴 적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괜찮은 노획 장비라도 결국은 노획 장비는 노획 장비일 뿐입니다. 독일군에서 T-34는 T-34-747R이라는 제식 명칭을 받아 운용됐는데요. 독일군의 T-34는
단순히 고쳐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종 독일군의 입맛에 맞게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전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독일군용 무전기를 탑재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경우 4호나 3호 전차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전차장용 큐폴라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죠. 앞서 말한 대로 사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정식 개조 외에도 야전 부대에서 필요에 따라 규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개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이들 T-34는요, 피아식별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존재였습니다. 독일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달리 큼지막한 국정마크를 포탑 양측과 차체, 심지어 포탑 위에까지 칠했습니다. 또 투입되는 전선도 최전방보다는 적 전차의 출현 가능성이 없는 후방에서의 빨치산 소탕 등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최전선에서 싸우던 만큼 피아식별 문제는 전쟁 내내 독일군의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T-34의 모든 종류가 독일군에 노획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T-34-76, 즉 1943년까지 나온 70주년 2mm 전차포 탑재 모델들은 대부분 독일군에서 사용됐지만 더 성능이 좋은 T-34-85는 막상 독일군에서 사용된 사례가 아주 적었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왜 안 썼는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내 손에 없으면 못 쓰잖아요. T-34-76이 주로 생산되던 1943년까지만 해도 독일군은 소련 영토를 만만찮게 점령하고 있었고요. 종종 상당한 승리도 거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전차를 노획할 수 있었죠. 하지만 1944년, 특히 T-34-85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1944년 봄 이후에는 독일군은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적 전차를 노획할 기회도 노획된 전차를 정비해 재투입할 여유도 없었죠. 오히려 그 이전에 노획된 많은 양의 T-34-76이 1945년까지도 독일군에서 실전에 쓰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T-34-85가 독일군에서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노획된 T-34-85가 제5SS 기갑사단 미킹이나 252 보병사단 그리고 제7 기갑사단 등에서 실전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획된 차량이라도 굴러만 가면 일단 실전에 투입했은 독일군이니까 T-34-85라고 쓸 수 있다면 안 쓸 여유를 부릴 결혼은 없었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이 독일군이 사용한 T-34의 정가도 있나요? 적어도 크루스크 전투에 투입된 독일 측 T-34의 숫자는 전체 숫자를 보자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크루스크 전투에 참가한 무장 SS의 기갑 전력에는 총 22대의 T-34가 실전 운영되는데 불과했죠. 국방군에서 운영된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무장 SS의 경우 유명한 나스라이 제2 SS 기갑사단이죠. 이 나스라이의 제2 기갑 연대 소속 3대대가 원래 27대의 T-34를 가지고 있었지만 크루스크 전투 당시에는 그중 9대가 수리 상태였고요. 토텐코프, 즉 제3 SS 기갑사단은요, 크루스크 전투에 단 한 대의 T-34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즉 크루스크에서 그나마 부대 단위로 모양을 갖춰 투입된 T-34는 1개 대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노획대에 실전에 투입된 독일 측의 T-34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의 부대만으로 그것도 전체 투입 전력의 2%도 안 되는 숫자만이 투입된 T-34들이 얼마나 많은 정가를 냈는지는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SS 상사이자 69대의 전차를 격파한 전차 에이스 에밀 자일볼트가 크루스크 전투에서 T-34를 운영해 상당한 정가를 올린 점에서 볼 때 적절한 기회와 인재를 만난다면 T-34도 만만찮은 정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독일군에서 T-34는 단지 전차로서 사용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포탑을 떼어내서 견인차 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많고요. 거꾸로 포탑만 무장 열차나 방어용 토치카에 설치한 일도 많았습니다. 20mm 기관포를 탑재한 자주 대공포 버전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정식 생산품이 아니고 야전부대의 정비창에서 응급 개조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무려 88mm 대공포를 얹은 자주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독일군이 노획한 T-34-85 중 한 대에는 파괴된 티거 전차에서 떼어낸 88mm 포가 장착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건 카더라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그럼 이제 전후의 T-34는 어떻게 됐나요? T-34는 2차 대전 5년 동안 6만 대가 넘는 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명실공히 2차 대전 당시 최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하지만 T-34의 전설은 2차 대전으로 끝나지 않았죠. T-34-85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소련 본국은 물론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지 가세에 거의 2만 대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쏟아져온 T-34-85는요, 동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는 사실상 모든 공산국가에 퍼져나갔고요. 특히 통화내 6.25 전쟁에서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로 우리에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탱크의 상징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요, 수차례 중동 전쟁, 아프리카 각지의 내전, 베트남 전쟁 등 전쟁이 난 곳이라면 어디에도 T-34-85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T-34-85를 받아 쓴 나라는 무려 38개에 달하고요. 이 중 상당수는요, 비교적 최근까지 현역으로서 사용했었대요. 실제로 90년대 중반 6.25 내전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T-34-85가 전투에 쓰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도 현재까지 치장물자로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34의 결론. T-34는 정말 운때를 잘 만난 전차입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마침 입맛에 딱 맞는 주인을 만나서 전쟁사상 최고의 무기로 평가를 할 수 있었죠. 비록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차가 아닐지라도 거대한 경영의 개념으로 전쟁을 바라본다면 단연 최고의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6.25의 악마 같은 전차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25의 전운을 살려 전차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는 K2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손에 넣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기갑강국으로 거듭난 데에는요, 아마도 T-34의 트라우마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만큼 T-34는요,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